예, 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넥밖에 없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펙이 달라진 색깔 게 진짜 충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로스티드 메이플이란 말인데, 예, 커터손을 구웠어요. 구웠어요. 아주 맛깔나게 굽고 위에다가 이렇게 뭐 기름장도 한 겹 발라가지고, 예, 윤기가 아주 자르르 흐르게, 예, 잘 구웠는데. 이게 참 이것도 뭐 말 장난 같기는 한데 깁슨에서 베이크드라고 하니까, 아, 핸더에서는 뭐, 로스티드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타 브랜드에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한 게 이제 뭐 쿡드 메이플, 쿡드. 오븐 쿡드, 예, 뭐 아니면 뭐 프라이드 나올 때 됐어요. 네, 한번 튀길 때도 됐죠. 예, 예. 이것도 튀긴 거 흉내 내려고 이렇게, 그렇죠, 기름 발라 놓은 거 아닌가? 약간 뭐 보일드 메이플. 예, 보일드, 네, 메이플.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 마이크로웨이브드 메이플. 네, 마이크로웨이브드 메이플. 네, 그거 괜찮네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네, 다양한 조리법들이, 네,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네, 베이크라는 말을 안 쓰려고 로스트를 하는 그 자존심이면은 뭐. 근데 이게 뭐 사실 왜 그렇게 다른 단어를 쓰는 건지 뭐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냥 뭔가 이 사실 뭐 베이크드 메이플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거기다 무슨 뭐 특허권 침해라든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일반 단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랄까 각 브랜드의 그냥 자기들의 좀 뭐랄까 정체성을 좀 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나 같은 번트로 했다. 번트. 번드. 번드. 네, 그렇죠. 탄. 네. 탄 메이플. 그건 뭐라 그러죠? 방사선 조사한 건 뭐라 그럴까? 레디오 액티비티. 레디오 액티비티드 메이플. 네, 그렇습니다. 뉴클 뉴클리어드, 네,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메이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네, 이렇게 로스티드 메이플이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612만 4천 원. 원속가가 좀 더 비싸네요. 지난 시간이 600이었잖아요. 네. 599만 원이었는데 한 13만 원 정도가 더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로즈우드가 원래 더 비싼 거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건 이게 부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조리한 그 공임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가격 방사선이 제일 비싸겠구나. 그렇겠네요. 네, 네, 489만 9천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98cm. 네? 그리고 두께가 이게 원플라이라 되게 얇아요. 그리고 43 네, 플러스 1. 43 플러스 1mm. 그리고 12플랫 뒷둘레는 79mm로 역시 두툼합니다. 바디는 투피스 엘더에 니트로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뭔가 되게 날 것 그대로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전이맨 렐릭이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 파츠에는 보시면은 클로젯이에요. 클로젯. 네, 반짝반짝. 네, 파츠는 클로젯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가 다르게 적용되는 거 되게 특이한, 아, 그런 스펙의 구성이죠. 지판은 보고 계시듯이 메이플이 메이플 통으로, 네, 올라가 있고요. 네. 지판 공률은 241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 뒤쪽으로 돌려서 한번 볼까요? 메이플 로스티드 쿼터손 넥이, 네, 아주 결이 곱게 올라가 있고요. 중간에 스컹크 라인이 보통은 메이플의 로즈우드를 박잖아요. 여기에는 로스티드 메이플의 그냥 메이플을, 네, 스컹크 라인으로 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57 스타일의 소프트 V 넥이네요. 네, 네. 뭉툭하면서 두꺼워요. 그렇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팬더 로고 클로젯 클래식입니다. 클로젯, 네, 클래식. 네, 이쪽이 커스텀샵 로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 42mm 너트를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1프렛까지 있습니다. 브릿지는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랩 브릿지 클로젯 클래식이고요. 픽업은 핸드마운드 57 스트랙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무게를 달아볼까요? 무게, 네, 4145. 오. 네, 4145. 4145. 네. 이거 대단한 걸. 과연, 네, 올 연말에, 예, 무게는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아우. 와, 아, 퍼펙트 할 뻔했다. 아, 아깝다. 네, 그 오늘 뭐 하나는 건졌네요. 네. 어떻게? 네, 아, 3.44. 네. 이렇게 저는 또, 네, 승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승률 조작. 네. 네. 오우, 오, 뭔가 익은 소리가 나요. 네. 그 확실히 로스나 베이크나 진짜 그 에이징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요거 좀 진하네요.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 마샬 해프톤이 기가 막혀. 아우 좋네요. 에헤이 참. 네, 로스티드의 영향인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사운드 진하네요. 굉장히 진해요. 네. 멋지네. 어, 비슷해. 어, 6사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 더 나는데 무거워요. 사운드가? 더 묵직해요. 클린톤 로코. 더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까보니까 이 메이플이 굉장히 진하네요. 로스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에이징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 왜 와인도 되게 오래되지 않은 연식의 와인을 깔 때 디캔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산화를 확 시키면서 에이징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로스트를 하면서 좀 목재가 탄화를 자리를 좀 잡나 봐. 자리를 잡으면서 확 익은 느낌이 나요. 네. 좀 사운드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익힌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포인트의 언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가. 저는 조금만 이거보다 좀 더 라이트했으면 더 빈티지한 더 느낌이 더 나지 않았을까? 약간 너무 좀 사운드가 이 딥한 그런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특징이자 뭐 장점이자.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갑자기 5도를 잡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이게 확실히 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로즈우드 모델에 비해서 밑으로 이렇게 깔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뭔가 약간 그 오토바이로 치면은 저건 약간 좀 이런 느낌의 오토바이라면 이건 약간 좀 이런 느낌의 오토바이 같은 사운드가 좀 나네요. 자, 이렇게
두 개 잘 비교해서 시연을 해봤고요.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이바네즈의 모델명의 네, 악명은 계속되죠. 아이바네즈 일렉기타 RGR752AHBF 2242화 한주평에 네. 의미 없다. 네, 여기에 마귀근육이님 어디 보자 RGR752AHBF RG 바디쉐입 R 헤드 리버스 752 시리즈 넘버 7현 시리즈의 52번 AH 포인트 목재 애쉬 바디 애쉬 탑은 A로 표기 B 포인트 목재 바운드 로즈우드 프랫보드 F 브릿지 픽스드 FX로 표기할 때도 있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RGR752AHBF라는 건 줄여 말하면 RG 바디 쉐입의 리버스 헤드를 가진 7현 시리즈의 52번 넘버로 애쉬 바디와 바운드 로즈우드 지판과 픽스드 브릿지를 갖고 있다. 야, 이거를 분석을 해놓네요. 한주평, 이 모델명 때문에 머리 좀 썼어.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네, 마귀 근육이님 고생하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 김규근님처럼 그 마귀님한테 미리 네. 이걸 좀 보내줘. 보내놓고 미리 좀 해달라고 예. 모델명 분석 좀 해달라고. 예, 제 네. 김병우 작가님 제 전화번호에서 카톡으로 보낼게요. 예.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네, 아우 잘 정리를 너무 잘해주네요. 바운드 로즈도? 네, 바운드 로즈.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네, 바인딩 들어. 네, 아, 그건 생각 못하죠. 이거 뭐 블랙인가? 뭐 베스트인가? 베스트? 뭐 베스트 프렌드 누가 그래?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라고. 우리의 친구 아이바네즈라고. 이랬는데 그게 무슨 바운드 로즈의 뭐 픽스드 브릿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뭐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AHBF. 네. 우리는 아 좋은 친구 이렇게 썼는데 네 선생님 출연 아 좋은 친구 네 선생님 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뭐지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구워서도 전 메이플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팬더 함량 99% 다크 팬더 네. 알고 드리겠습니다. 다크 팬더 좋네요. 네 다크 팬더. 이거 팬더 커스텀샵 2068 남 유니티 데뷔 전부 스타트캐스터 전용을 아이방에서 이기는 전용은 FCS 2068 그러겠네요. FCS 2018 NLE 뭐 네. JR 막 이렇게 네. 그렇겠네요. 거의 시리얼 넘버급이죠. 네. 네. 와 좋다 기타가 좋아. 네 점수 내드리면 9.0 8.5 확실히 저는 지난 시간에 육사가 더 네, 취향이 좀 맞았습니다. 더 가벼웠고 네, 좀 이 묵직한 이거 사운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그리워하던 빈티지 성향의 팬더를 찾으신다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오히려 옛날 네. 그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이 로스트 메이플이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뮤직맨 소리 난다. 아, 약간 그렇죠. 그 느낌이 예. 좀 있어요. 좀 디자인적인 느낌도 살짝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뮤직맨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남 리미티드 에디션 두 개, 6, 4, 5, 7까지 네,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타를 네. 안 걸어놓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안 걸어도 가능한.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